자, 여기 이제 용신, 캐서린 님이 궁금했던 얘기 나오네. 용효 중첩 심효 고지 수장. 용신이 네. 용신이 많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재물인데 재물이 두세 개가 나왔어. 응? 근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대한 해석인데, 용신이 다연했을 때 세요의 묘보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예, 용신이 다수 발동할 때를 말하는데, 예, 묘고라 해도 용신이 재라면 재를 입고하는 글자이고, 형제효가 세요에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해자 수가 진토의 입고지이며 신유금이라면 축토가 입고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많을 때 어떻게 응기를 잡느냐. 예? 그거예요. 인묘면은 미토가 될 것이고 사오라면 술토가 된다. 이 중에 해자수의 경우 진토가 형제면 안 되고 신유금은 토묘가 되어 괜찮고 인묘목의 경우 미토는 부가 되어 극을 받으니 좋고 사오와는 제로부터 생을 받으니 좋다. 이거 이제 뭐 말은 떠났는데 이제 실제로 봐야지 이제 이해가 빠르지. 자, 지천태가 수풍정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5월의 병자일이에요. 5월의 병자일. 이렇게 되고 동하는 게 이게 동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했다. 재가 되고 형이 되고 관이 되고 형 돈이 된다. 이달에는 뭐 재물이 안 되지만 나중에 돈이 되는 게는 맞는데,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형을 잡고 있잖아요. 돈은 되는데 나중에 돈은 되는데 내가 결국에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해월이나 자월에 돈은 많이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많이 벌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해수나 자수를 갖다가 용신인데 입고 시키는 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재물은 있다고 봐야 되냐, 이거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예, 돈을 많이 벌긴 한다. 5월달은 안 되겠죠. 그러면 신월달 이런 게 있으니까 신월달, 6월달에 돈 내고 해월달, 자월달에 돈을 버는데 예, 내가 많이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 다 밑에 예를 보면 어떻게 돼요? 풍지관이 나오죠. 그렇게 돼서 동하는 게 이게 동하고 이게 동하고 곤톨미 미사묘 간토병진 진호신 금목신 축축해유 미사묘 이렇게 동했다. 이게 뭐냐면은 제로부터 내 극을 봤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되는 거죠. 내가 극받으니까. 극받으니까 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뭐냐면 재물을 내가 입고 시키고 있죠. 아, 그러네요. 이런 건돈 된다는 거지. 근데 신월 달에는 재미없겠죠? 신월 달, 6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월 달, 해월 달에 돈 많이 벌고, 인묘진에 또돈 벌고, 인묘에 돈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효가, 용효가 증첩해가지고, 이 내가 묘고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런 것은 내가 형을 들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거고, 귀신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형제가 아닌 부를 들고 있는데 제로부터 내가 그걸 받으니까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아니라 그래도 내가 만약에 사나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관을 잡고 있으니까 돈이 되겠죠? 예를 들어, 특기체로 잡아볼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가 돈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저기, 묘고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제로부터 생을 받으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극을 받든가, 이렇게 생을 받든가, 그러지 않으면 충을 받든가. 요게 이제 이런 논리예요. 이게 결국에 뭐예요? 제로부터 내가 묘고지를 들고 있더라도 극을 받든가 생을 받든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충을 받든가. 근데 그 외에는 전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그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거 이 얘기라는 거예요.